수영 그 잘하고 지금 사우나 했는데 갑자기 막 비가 또 쏟아져가지고 지금 말릴 겸 수영복 말릴 겸 수영복으로 제 머리 지금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 핀란드에서 원래 그 패션의 완성은 약간 모자잖아요. 약간 이렇게 힙하고 약간 스웩 있지 않나요 지금? 요 느낌? 요각짐 약간 괜찮지 않아요? 약간 유니크하면서 약간 레어하면서 예, 패션의 완성. 약간 아, 유람선도 타고 좋네요. 민디는 돈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돈좀 많이 벌면 유람선 타러 한번 와봐야겠어요. 아, 저렇게 또 관람차도 타보고 싶은데 저것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핀란드 물가 생각하면은 탈수 없어요. 슬프네요. 호수로 지금 수영하는 거거든요. 사우나 옆에 붙어있는 시설이에요. 여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뾰로롱 사우나 샵인데 뭐 이런 용품들도 팔고요. 이런 용품들 팔고요. 이렇게 애기들 가운도 팔고 이렇게 성인들 이제 사우나 가운이랑 이제 슬리퍼 뭐 이런 친구들도 팔고 뭐 이런 것 이런 저런 것들 팝니다. 저도 뭐 사우나 이렇게 뭐 전문적으로 하지 않아가지고 한국 사우나 모르기 때문에 안 가봐서 모르지만 뭐 이런 것들 뭐 엽서 이런 것도 파네요. 사우나 이렇게 남녀가 같이 흥탕 사우나 이게 문화거든요. 이또 이파리로 가리고 있네요. 이렇게 약간 이런 문화들. 가격은 14유로. 하나 가보겠습니다. 옷 갈아입고 타올은 꼭 가지고 오세요. 타올 하나 빌리는데 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사우나는 올 때는 꼭꼭꼭 타올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스티플의 밴딩은 약간 클럽 밴딩 느낌이죠? 빠세 호 빠세 호 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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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찍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보세요. 튀어나 있죠? 그럼 이게 비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비어 있는 애를 이 키를 가지고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하면 닫힙니다. 닫혔죠? 이 상태가 지금 닫힌 상태고 여기에 키를 대고 누르고 이렇게 빼면은 다시 열려요. 이 사물함이 다 그러니까 자기가 쓰면 돼요. 이렇게 이 방식으로. 여기는 1.6m 무지근하게 딱 놀기 좋고요. 여기는 애기들 노는 곳. 수심은 60cm. 물은 따뜻하고 저 끝에는 정말 바다인데 바닷물인데 너무 더럽고 수심 1.8m예요. 수영 못하는 민디는 자제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유람선 보면서 물놀이 하는 건데 정말 제대로죠, 아주. 날씨 아주 맑고요. 뾰로롱. 그리고 여기서 이제 놀다가 저희 딱 들어가면 저희가 사우나에 사우나. 뾰로롱. 초등학교 때 힘이 딸릴 때 많이 썼잖아요, 이 스킬. 이게 인간의 한계를 몸이 도는 거예요. 계속 도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도는 거예요. 그럼 우리 좌 이렇게 쭉쭉쭉 나옵니다. 길게 늘어져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여기 누우면 이렇게 길게 이렇게 누울 수가 있어요. 편하게. 그렇습니다. 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갈매기도 좀 구경을 좀 하다가 이렇게 맑은 하늘을 보면서 힐링을 하는 겁니다. 관람차 돌아가는 거 구경하면서 말이죠. 사우나. 핀란드에서 사우나? 성공적. 그래서 난생 처음 보는 새들을 봤습니다. 도망갈까요? 안 도망갈까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뛰어라 뛰어라 얘들아. 안 뛰어? 내가 안 무섭니 얘들아? 우리 애들이 용감해요. 나랑 같이 걷는데 약간 산책하는 느낌이에요. 오리 꽥꽥 오리 꽥 꽥. 저랑 속도가 똑같아요. 막다른 핀치에 몰리면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볼까요?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막다른 핀치인데 핀치 어디로 갈까 어떻게 될지 볼까요 한번. 두 마리 분산 전략. 그럼 누굴 따라 갈지 모르겠는데. 얍얍얍. 빨라졌다. 머리 빨랐다. 그럼 빨랐다. 아, 날아간다. 성공. 날아가기 성공. 느낌은 이제 약간 그 권투 선수들 이제 링 위에 올라갈 때 타올 걸치면서 딱 올라가잖아요. 그 느낌. 빠밤빰. 빠밤빰. 약간 그 느낌도 약간 있죠. 스웩 있고. Show me the money. Show me the world. 미랜디와 함께하는 Show me the world. 뾰로롱.